우리 썬캠씨 썬피셜 준비 좀 했습니까? 썬피셜 오늘은 뭐 어마어마한 게스트분이 옆에 나와 계시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미술의 감히 역사를 좀. 미술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못하고 뭐 우리 또이 작가님도 아시겠지만 LA 가면 게티 센터라고 있어요. 게티 뮤지엄이라고 해서 이제 현대 미술의 많은 작품들이 전시가 돼 있고 그걸 만든 사람이 이제 장폴 게티라고 이제 왜요? 장폴 알것 같은데? 장폴? 흑인이죠? 누가 그래요? 백인입니까? 장폴 게티, 존폴 게티 자체는 이제 예술가는 아니었어요. 석유 재벌이야. 아씨, 석유 재벌이에요. 당시에는 최고 재벌이었어요, 미국에서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을 어떻게 모았냐면 물론 석유를 팔아가지고도 돈을 벌었지만 굉장히 구두쇠였어요. 이보다 더 구두쇠가 있을 수가 없다. 1973년도에 그 자기 손자가 장폴 게티 3세가 이탈리아 로마에 여행을 갔는데 거기 마피아한테 인질로 잡힌 납치가 거예요. 되죠. 납치가 됐어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미국 석유 재벌이니까. 네 손자 잡아! 돈 내놔! 당시 이제 1,700만 달러를 요구했어요. 네. 와. 엄청난 돈이죠. 그렇죠. 근데 장폴 게티 입장에서 봤을 때 1,700만 달러는 껌값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안 줘. 안 줘요? 마피아들이 당황한 거예요. 1,700만 달러 안 주는다.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나중에 깎아요. 전화도 안 받아 장폴 게티가. 아, 내고를 쳐요. 갖다 대고. 내고를 쳐. 손자가 잡혀있는데 지금 친손자가. 뭐 맞추기 뻔할까. 그래가지고 깎아요. 1,70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로 깎아줘요. 300만 달러까지 깎았는데도 안 준대 할아버지가. 그래서 이 마피아가 이거 실제 있는 얘기예요. 그 리들리 스콧 감독의 올더먼이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졌거든요. 네. 귀를 잘라요 손자. 귀를 잘라서 상자에 넣어서 보내요. 할아버지한테. 안 줘. 그래도 안 줘. 진짜. 그래서 300만 달러 이제 퉁쳤어. 그냥 주겠다고 풀어달라고. 그랬더니 이 장폴 게티는 또 어떻게 세무사한테 알아보니까 이 300만 달러 그대로 내면은 징여세가 또 해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니까 220만 달러까지는 징여세가 면제가 된대. 공제금액까지. 공제금액이에요. 그래서 300만 달러 맞춰야 되잖아. 어쨌든. 220만 달러 딱 그 증여세 안 내는 수준까지는 딱 내서 보내고 나머지 80만 달러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잡혀있는 손자의 아빠 있잖아요. 장폴 게티 주니어. 친아빠. 너한테 내가 융자해 줄 테니까 연이자 4% 네가 보내라고. 야 도가다. 진짜 도개. 그렇게 해가지고 돈 한 푼 안 내고 세금 안 내서 손자를 데려왔어. 손자는 귀가 잘렸잖아요. 평생 마약을 하다 미쳐 일찍 죽어요. 그러지. 그 충격이 엄청날 것 같아. 할아버지한테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버림받았다는 거야. 그 돈 가지고 뭐 했냐? 나는 미술품 사겠다. 해서 그 다 긁어모은 돈으로 지금 LA 베벌리 힐스의 게티 뮤지엄을 만듭니다. 귓값이네. 귓값. 귓값이네. 손자 귓값이네. 손자 귓값이야. 이어머니라고 하지. 아니 사실 그 손주가 잡혀간 것도 사실 보통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잡혀갈 일 없죠. 잡혀갈 일 없는데 할아버지 유명세 때문에 잡혀간 건데 범죄도시 2편 보면은 거기 손석구가 처음에 잡혀온 거 다 뒷자르잖아요. 네. 딱 그렇게 된 거지. 아 갑자기 우리 할아버지한테 감사해야 돼. 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생각 드네요.